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그세 락 이야기 디펄프레건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디펄프의 제2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펄프의 노래가 바로 이 시절의 이야기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The Concerto of Groove and Orchestra 이 음반을 기획했던 존 롤드 이외에는 다른 멤버들이 밴드가 클래시컬 뮤직 쪽으로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리치 블랙모어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존 롤드가 이 클래시컬 음악을 작곡하는 동안에 자기는 밴드가 가야 할 길이 하드락이라고 생각해서 헤비한 사운드의 음반을 계획해서 어떤 것에 반응이 더 좋은지 그거에 따라서 밴드의 방향을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Deep Purple in Rock. 이 앨범으로 인해서 Deep Purple이 세상에 크게 알려지고 인기를 얻게 되자 이 밴드는 하드락, 헤비메탈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 리치 블랙모어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이죠. 제1기 디펄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헤비메탈이며 새로 영합된 멤버들인 이언 길란과 로저 그로버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멤버들은 모두 특별한 기량이 돋보이는 당시에 유행했던 레드제플린이나 블랙사베스와도 견줄만한 밴드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 락, 리치 블랙모어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이 앨범부터가 디펄플이 이 세상에 알려지고 드디어 자기네들도 돈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디펄플은 종래의 존 롤드 대신에 리치 블랙모어가 거의 음악을 만들었고 밴드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드릴 것은 디펄플의 2기에 새로 영입된 이안 길런과 로저 글로버 뿐만이 아니고 이때 디펄플은 매우 유능한 프로듀서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잘하는 밴드라도 프로듀서가 좋은 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마틴 벌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디펄플 제2기의 초기에서부터 70년대 중반 디펄플이 해산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디펄플 멤버들의 솔로 밴드들인 레인보우, 화이트 스네이크 등을 프로듀싱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사베스, 이언 메이든 등의 다른 헤비메탈 밴드의 음반을 많이 프로듀싱 했었죠. 그는 아깝게도 지난 8월에 지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앨범의 첫 노래인 스피드 킹을 비롯해서 이 사진은 1972년 저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인데 그 차든 타임의 서두를 피아노로 흉내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차일드인 타임 10분이 넘는 이 노래를 이언 길런의 그성 스크림 리치 블랙모어와 존 롤드가 서로 주고받는 기타와 키보드의 긴 악기 연주 이 노래는 그야말로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죠. 그 전에 제가 들어본 어떤 밴드의 어떤 노래보다도 놀라움 그 자체였으니까요. 선풍적인 인기로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디펄플은 그 다음의 앨범 파이어볼을 내놓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엔 물론 백판으로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서 라이센스가 나왔을 때 산 것입니다. OSS EMI에서 나온 것이죠. 여기에도 좋은 곡이 참 많이 있는데 다른 디펄플 앨범에 비하면 인기가 약간 떨어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Fools라는 것이 있는데 그 노래 후반부에 첼로와 드럼 듀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때 첼로 연주는 리치 블랙모어가 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리치 블랙모어가 기타 이외에 뭐 첼로를 조금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첼로 녹음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취미로 Electric Light Orchestra의 첼리스트 마이크 에드워즈 로부터 조금 배운 것이죠. 그 이야기는 언젠가 Electric Light Orchestra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앨범 Machine Head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72년부터 가지고 있던 백판입니다. 불법 복사판이죠. 그렇지만 소리는 원판 못지 않습니다. 아마도 Deep Purple 앨범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이 이것이고 Highway Star로부터 시작해서 Space Trucking으로 끝나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숨막히는 긴장감 그리고 박력
하여간 너무나도 끝내주는 앨범이 바로 이것이죠. 하이웨이 스타에서 존 롤드의 키보드와 리치 블랙모어의 기타 리프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주하는 그 부분을 존 롤드는 바크의 뮤직을 본딴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리치 블랙모어는 모차르트에서 따왔다고 그럽니다. 잘 들어보면 바로 그 뮤직 바크에도 가깝죠. 아마도 디퍼플의 가장 유명한 노래 스모크 온 더 워터, 그 노래가 바로 이 음반에 있습니다. 이 음반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녹음했습니다. 영국에서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한 이유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영국의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그 때문에 디퍼플뿐만 아니라 여러 밴드들이 그때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또 다른 이유로는 리치 블랙모어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새로 만드는 이 앨범은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스튜디오에서보다는 그렇지 않은 공연장에서 대중 없는 라이브처럼 녹음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제네바 레이크의 어느 카지노 공연장에서 이걸 녹음하기로 했었는데 마침 같은 시간에 프랭크 자파가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퍼플 멤버들도 녹음을 다음으로 미루고 대신 프랭크 자파 공연을 관중석에서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공연장을 황급히 빠져나오고 그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대죠. 프랭크 자파와 그 밴드 Mothers of Invention이 가지고 있던 악기와 모든 장비들이 불에 타버렸는데 기적인지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었답니다. 프랭크 자파 그 당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던 밴드였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프랭크 자파의 노래를 라디오나 음악 감상실에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특집 방송은 제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그에 대해서 잠깐만 말하자면 그의 음악은 퓨전 재즈와 락, 이것이 특징인데 그의 밴드 Mothers of Invention 여기를 거쳐간 수많은 재능 있는 락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디 잡슨.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3년 전에 에디 잡슨을 만났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스티브 바이, 테리 보지오, 장룩 폰티, 조지 듀크, 플로 앤 에디. 그 외에도 수많은 유명한 뮤지션들이 프랭크 자파의 밴드 Mothers of Invention을 거쳐갔습니다. 또한 그가 앨리스 쿠퍼를 발굴하였고 앨리스 쿠퍼의 첫 앨범의 프로듀서를 맡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디퍼플은 계획했던 그 장소에서 녹음을 하진 못하고 대신 그 근처에 그랜드 호텔이라는 곳이 마침 비어 있어서 그 호텔 라비에서 녹음했다는 것이 바로 이 앨범 머신 헤드입니다. 디퍼플의 베이시스트 로저 글로버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그 화재 이후에 제네바 호수에는 며칠 동안 물 위에 그 연기가 자욱했다죠. 이 연기들 갑자기 어디서 들어온 거지? 어디서 화재 났나? 불자동차라도 불러야 되겠네요. 스모크 온 더 워터에 대해서는 리치 블랙모어가 먼저 그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일 가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을 때 로저 글로버가 제네바 호수 가득 있는 연기가 생각나서 그걸 갖다 붙인 것이 바로 스모크 온 더 워터 그 노래입니다.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내용도 별로 없고 그냥 허전하죠. 한편 디퍼플은 그때 프랭크 자파의 그 역사적인 공연을 그 장소에서 보기는 했지만 그 후에 프랭크 자파가 죽을 때까지 그를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볼 기회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앨범 두 장짜리 라이브인데 이름이 Made in Japan이죠. 이 라이브 앨범을 만드는데 일본에서 3일 동안 공연한 것을 이 라이브 앨범에 집어넣었습니다. 일본에서 한 이유는 말이죠. 그 서양에서는 디퍼플이 연주할 때 관중들이 너무나 과격하답니다. 서로 싸우고 마약하고 그냥 아수라장이래요. 다들 노래들도 따라하고 밴드들이 녹음하기가 어려웠답니다. But every night, particularly in southern Germany, there's a lot of people outside causing a lot of trouble. We reckon they're causing a lot of trouble, smashing all the windows and fighting and, you know, no one's interested in this sort of thing. And I'm sure that all musicians are just going to stop playing in the end if this sort of thing carries on. By all the damage they do, it means that you have to employ security people, dogs and all that kind of stuff. And I just wish it would stop. You know, it's not nice for the people who do pay their money and it's not nice for us. And that's all I'd like to say. 그 반면에 디퍼플이 일본에 가면은 관중들이 음악을 경청해주고 박수 쳐주고 한 번에 리치 블랙모어가 무대 위에서 늘 주로 하는 것처럼 기타를 박살내가지고서 그거를 관중들한테 던졌는데 나중에
경찰이 그 부서진 기타 조각을 전부 회수해가지고 리치 블랙모어한테 돌려준 적도 있다네요. 이 라이브 앨범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했죠. 그동안 의견 대립이 많았던 리치 블랙모어와 이앤 길런은 일본 공연을 전후로 그 갈등이 극도로 고조됐대죠. 그래서 이앤 길런이 곧 탈퇴하는데 그 탈퇴하기 바로 직전에 만든 앨범이 바로 이것 Who Do You Think We Are? 이 앨범에 있는 Woman From Tokyo 아마도 일본 시장을 겨냥한 것 같은데 이것이 크게 히트했지만 이 앨범은 디퍼플이 헤비메탈로부터 블루스 뮤직으로 바꾸기 시작한 앨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는 디퍼플의 가수 이언 길런과 베이시스트 로저 글로버가 밴드를 탈퇴하고 그 대신 데이비드 커버데일과 글렌 퓨즈를 맞아서 제3기 디퍼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퍼플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부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간추려서 중요한 디퍼플의 역사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